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국제유가 급락의 충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33% 내린 20,855.7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3% 하락한 2,362.98을, 나스닥 지수는 0.06% 오른 5,837.5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5%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20만 배럴 증가한 5억 2,84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00만 배럴 증가에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5.4% 급락한 $50 2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생산성은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 상승을 밑도는 연율 기준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가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탄탄한 고용시장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조사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2월 신규 민간 고용이 29만 8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3만 7천 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19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유가가 5% 급락하면서 에너지주가 하락한 것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3%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서 이틀째 2090선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배당이 좋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통신 업종이 강했던 것이 어제장 특징적이었는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해서 어제 종가를 605포인트로 마감을 시켰는데요. 자, 오늘 국내장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고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어제 접하셨을 텐데요. 이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 재협상에 속도를 낼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연이은 사드 보복 조치가 차이나 머니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슈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3월 9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 거죠? 예, 우선은 그 3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9일에 있을 22 회의에서는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뭐 이제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 2%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이나 이렇게 물가 회복세가 좀 힘을 받는 그런 좀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금리 뭐 동결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네덜란드 총선이랑 또 프랑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같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분위로 가는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격차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일본의 그 어떤 좀 경제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현재 하는 상태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뭐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로존 자체에 대한 이벤트가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쉽게 통화 정책을 미국에 따라서 바꾸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통화 격차가 뭐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재 상태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국제유가 급락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나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제 원유 재고가 예상 밖에 좀 큰 폭의 지금 재고가 좀 나와주면서 유가의 좀 하락 부분이 생각보다 컸었는데요. 우선은 그 미국 이번에 원유 재고 증가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 하루 뭐 며칠 안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진 않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오펙이나 비오펙 회원국들이 그 감산 부분을 쉽게 그 잘 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유가 부분이 하향 추세를 간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WTI가 $50가 가장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이제 $50 지지선보다도 $50에서 내외에서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좀 플러스로 뭐 중국의 경제 문제가 좀 심하게 대두되는데 뭐 원유의 가장 큰 수익을 할 수 있는 중국이 만약에 경제 연착륙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원유 부분을 수입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원유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원유 가격은 크게 봤을 때는 $50 내외를 하겠지만은 이런 중국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 이슈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원유의 좀 하락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에너지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시각도 좀 달라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에너지주들을 들어가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원유 정유화학 업종들의 실적이 그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에 의한 이 정유 업체들의 실적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석유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가 하락 부분의 예상과 그리고 그전에 유가 전망을 좋게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높였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투자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흘 연속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2090선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장을 보면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이런 초대형주의 신고가 장세가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그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역시 뭐 갤럭시 S8번째 시리즈 그리고 G6번째 시리즈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랠리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그 S8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그 이번에 MWC에서 비공식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공개를 했는데 출시 전부터 제품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삼성전자의 그 전에 갤럭시 뭐 발화사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역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G6 같은 경우에 좋은 반응을 지금 현재 그전 시리즈보다는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LG전자의 주가도 상승률을 계속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6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에 만 대꼴로 지금 예약 판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자체적으로도 예상 못한 수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물론 실질적으로 출시된 다음에 어떤 이용 방법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감이 주가에 바로 연결되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의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이슈인 상태에서 우선 중국에 대한 그 대한 투자가 IT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IT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중국에 관련 어떤 중국 관련 경쟁의 구도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IT주에 대한 어떤 유동성 장세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우선 프로그램 매도가 우선 당연히 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선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악재가 되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 1월, 2월 옵션 만기 당시 프로그램 물량으로 봤을 때도 우선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좀 가능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뭐 이번 만기일 때는 매도가 우위가 좀 확실히 되지만 물량이 크지 않은 점이 좀 눈에 띄게 좀 나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만기나 뉴욕 증시 하락, 또 유가 하락 또 역시 여러 가지 악재가 변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뭐 매수 부분을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안으로 한다면은 그 전에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IT주 그리고 이런 중국 관련이 적은 그런 업종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목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고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무역 적자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졌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미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숫자로 실제적으로 나와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뭐 5년 내에 최대 규모 무역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물론 관습 같은 거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보겠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출 대비해서 뭐 수입이 훨씬 더 큰 모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이런 무역 질서를 계속해서 개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식의 뭐 미국과의 의존도가 좀 높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FTA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의 소리가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아마도 이거는 아마 조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드하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계속해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 편이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무역의 협정에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 계속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또 미국은 결국은 가장 큰 이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가 5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과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양국의 수출입 규모를 따져봤을 때 상호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일방적으로 경제 주체가 일방적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 교역이 서로 시너지가 나고 서로가 윈윈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었고요. 실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윈윈이 되고 있었었는데 워낙 중국이 크다 보이고 우리나라가 거기 의존하는 면이 크다 보니까 이번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드 보복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여탄에 있는 뭐 여행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나타내면서 중국 쪽에서 지금 강하게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존도가 서로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20억 뭐 4,917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5년 전인 6억 5천만 달러에 비하면 거의 5년 만에 3배 이상이 지금 현재 급증한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액수가 절반이 10억 2천만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비스업 중에는 어디다? 바로 금융 쪽입니다. 실제로 금융 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금융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부동산 임대 이쪽에 대한 이런 순서가 좀 계속해서 가장 크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고 있냐?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 중국 투자도 많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쪽에서 이렇게 단절을 해버리면 고개를 계속해서 갸우뚱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사드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도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투자자까지 지금 불똥이 튀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반중 정서가 계속해서 높아질 시에 국내에 진출하는 뭐 중국의 기업들을 마저도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가 될 거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 기업들도 이거 안 되는데 너무 격화되면 안 된다. 단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철퇴를 막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 얘기는 조만간 조금씩 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런 뉴스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중국의 드러그 스토어나 편의점 등 이런 소매 업체에 한글로 써져 있는 제품을 다 치워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하던데요. 중국의 이런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심화되는 분위기 아닐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얘기는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밑단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래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뭐 뒤에 따라도 우리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다시 세워지고 하면 강력하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 위해서 조금 뭐 WTO나 뭐 정치적 이슈로 해서 무역을 제재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좀 비판하는 이런 금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양국 정부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어떻게 보면 WTO 뭐 제소나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마도 이 사드 문제는 아마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어야 될 텐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시장에 눈이 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김관진 차장께서는 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내일 11시죠.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사람들이 열심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서는 10시에 시작해서 10시 25분 정도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한 25분, 한 30분 안에 이런 결정이 내려질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각이냐, 뭐 인용이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각 시에는 조금 국민 저항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그 국민 정서하고 좀 반대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저항, 그리고 또 레임덕 이미 한번 힘을 잃어버린 이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레임덕 좀 가중이 되면서 좀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인용 시에는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한국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인용 시에 또 어찌됐든 뭐 헌법상에 지금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 때문에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5월 한 9일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에서 아마 탄핵에 대한 것은 이제는 시장은 이제는 안녕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는 실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없었었다. 실제 국회에서도 탄핵하겠다라는 거 보였음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모습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 SK텔레콤이나 U플러스 그리고 KT 같은 경우 통신주들이 신고가를 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정치권의 이슈들은 대선에 지금 집중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뭐 규제나 이런 게 조금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 3사가 신고가를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통신주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는 어떤 식이었다? 이제는 안정주, 그래 뭐 유틸리티 관련주, 배당주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성장주의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5G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나 모든 이런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5G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통신사들의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투자 조언,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뭐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틀 전에 뭐 외국인들이 선물 좀 많이 급하게 좀 많이 사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마 좀 많이 이미 투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하는 말은 만기 날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 즉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날은 언제냐면 결국은 선물 옵션 하루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어찌됐든 내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는 거 좀 좋은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닥의 흐름을 보십시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우상향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거의 2100선에 다시 한번 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코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록에 더 달아설 수 있다. 그동안은 좀 코스피 쪽이 많이 강했었는데 아마 이런 그런 조건이 좀 끝나고 나면 아마 코스닥도 잠깐이라도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당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주의 약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악재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호재들이 시장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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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함께 여쭤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090선을 이틀 동안 지켜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사흘째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500억 원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4억 원, 19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닥은 0.05% 내린 605포인트로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수는 약과권에 마감이 됐었지요. 자,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샀었는지 쇼핑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순으로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외국인들은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어제 4% 급등세가 나왔었고 아모레퍼시픽도 3% 올랐었는데 가장 많이 포트에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제 통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K텔레콤 1년 내 최고가였고요. 또 KT도 2.7% 급등이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밖에 대림산업 어제 2% 이상 올랐었죠. 기관의 매수 3위 종목으로 랭킹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오른 CJ E&M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밖에 메디톡스, 파트론, 홈캐스트, 또 민엔지가 어제 6%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었었고요. 기관 쪽 살펴볼까요? 기관은 전파기지국, SFA,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주 분석해볼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래 소속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뭐 대림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이 2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터키의 차나칼레 교량 관련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서명 이후에 터키 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치면서 사업을 위한 SPC가 발주처와 본계약 협약 체결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은 3월 18일 경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명을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터키 차나칼레 지역의 현수교와 연결 도로를 건설하고 약 15년간 운영하는 뷰티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도구백은 대림산업 몫이 7,69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대림산업의 해외 수출 목표는 4조 원입니다. 과거와 달리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업종 내에서 뭐 언더퍼폼이 주가가 보이고 있는데 해외 수출 목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가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림산업이 이제 작년 말 LOA를 수령한 이란 아스파한 정유의 본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 2월로 예상됐지만 아마 1분기 내로 약간은 미뤄질 수 있겠지만 1분기 내에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플랜트 한 건과 박자리댐 2조 원 수주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란이 오히려 할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초강력 제재인 포괄적 제재안 발효 전에는 리스크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했을 것으로 볼 때 미국이 갑자기 핵 합의안을 파기하는 등의 전체적으로 뭐 양호한 수익성을 보였던 점에서는 미국
미국이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PBR 0.6배의 저평가에서는 아마 점점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에 따르면 이 작업 전체적으로 북미 화학업체 인수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보일 수 있겠고요. 잠재력 있는 시장에 투자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장님, 최근 건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린 산업을 중심으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해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지금의 건설이라든지 조선 여러 가지 피팅 업체들까지도 탑픽이 되고 있는 어떤 핵심 단어는 LNG입니다. LNG와 관련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든지 건설, 해외 쪽의 수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전방산업에서 시황이 좋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러한 전방산업의 턴을 보면서 조선이나 건설 이런 부분에서 해외 쪽에 어떤 수주 발주 이런 부분에서 동력을 받고 수유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뭐 박스권 돌파가 되지 못해서 참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민엔지입니다. 최근에 K뱅크가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 2월 1일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K뱅크 컨소시엄에 동사는 참여 중에 있는데요. 또한 이제 셔틀뱅크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봅니다. 셔틀뱅크는 2016년 10월에 인수된 회사인데요. 아마 셔틀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안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상계좌, 자동지출 서비스, 펌의 서비스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융합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한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인 인증과 보안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아마 뭐 동사의 개인정보 보안 기술이라든지 가상계좌 시장 점유율 90% 차지하고 있는 셔틀뱅크의 기술이 있으면서 K뱅크에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이 상당히 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685원으로 전년비 7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억대로 전년비 56%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아마 셔틀뱅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17년에 528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437만 명에서 또한 꾸준하게 가입자 수가 성장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성과 성장성이 담보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25% 이상까지 높일 것으로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말 기준 배당 성향은 2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25% 이상까지 배당을 늘린다면 주당 배당금이 약 한 600원에서 700원 사이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했음에도 이런 배량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엔지는 오랜만에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지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어제 그 기존 장기 박스권에서 돌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5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지금 박스권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 아마 눌림목이 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매수 기회라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는 4만 3천 원 정도에서 5만 원대까지 이미 이제 목표 주가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 전일장 수급 특징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향입니다.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한때 나쁨 단계로 예보돼 있고요. 동쪽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꽃샘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